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한분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4인권과 기가스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은 이은철 도금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제작하신 칼들과 여러 가지 유품들도 많이 가져오셨는데요. 이따가 끝나시고 또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잡을 때 4인검은 한자로 쓰고요. 기가스틸은 영어로 썼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저희 나라를 관통하는 것은 한자였고요. 실은 요즘은 철강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만 쓰이지 않고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그러한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영어로 기가스틸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을 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강연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2019년 전 세계 최우수 철강사는 어디일까요? 뭐 아마 철강사 자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최우수 철강사는 실은 월드 다이내믹 스틸이라는 분석기관에서 분석한 것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포스코가 10년 연속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각 나라별로 한 개의 철강사가 들어가기도 힘든 이 부분에서 현대제철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로 일관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0위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위 내에 국내의 양대 제철소가 다 포함됐다. 경쟁력 부분에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히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밖에 통계가 안 나와서요. 이 데이터를 드리는데 전 세계 1인당 철강 소비량이 가장 높은 국가는 어디일까요? 네, 질문자의 의도가 담겨 있죠. 아마 답변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소비하는 1인당 철강 소비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거의 미국이 한 1년에 한 400kg 1인당 정도를 소비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략 한 800kg을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선은 뭐냐 하면 실은 저희가 소비하는 것 외에도 수출하는 양까지 포함한다면 실은 저희 나라에서는 1인당 한 1150kg 정도를 1인당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결국은 이 위아래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냐 하면 그 나라는 철을 잘 만들어서 수출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들을 잘 보시면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태리가 그렇습니다. 이태리가 실은 저희가 생각하실 때는 이태리에서 무슨 철을 만들지 하실지 모르지만 실은 이태리의 철이 국제적으로 꽤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도 역시 수출을 많이 합니다. 독일 하면 여러분들 많이 사시지 않습니까? 그 저희 나이프 같은 것도 많이 사고요. 특히 저희 주방용품 같은 것들도 예, 스테인리스나 이런 것들 많이 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최근에서는 중국도 조금씩 그 수출의 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은 상당 부분 또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철강의 경쟁력은 실은 한국이나 일본, 독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을 하면 저희는 미국이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몇 가지 중에 이 철강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강 산업은 성숙 산업일까요? 아니면은 성장 산업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조금 달리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보시면 확연히 알수 있습니다. 이 통계는 월드 스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곳에서 전 세계의 연도별 철강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략 한 1980년대쯤 됐을 때 철강의 생산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에 가서 유학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그때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던 철강은 이제 성숙 산업이야. 앞으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은연듯 당신들의
그 속에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은 그런 분들이 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직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철강이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철강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철강에 대한 인식이 지금은 약간 약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철강이 계속해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은 아마 전세적인 인구 증가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인구는 한 8억 명을 돌파를 했고요. 실은 조만간 그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조만간 이제 90억 명을 향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 증가가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많은 수에 있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구 증가와 함께 새로운 도시들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도시들에서는 그 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철강 소재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전기를 가설한다든지 철로를 놓든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 어마어마한 양의 철강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 세계의 인구 증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100억 명에 이를 때까지 철강의 생산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화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이러한 철강의 수요, 특별히 고급 철강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철에 대해서 최근에 아마 많은 분들이 주목하게 된 것은 이 총균세라는 책이 나오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라는 저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실은 문명은 어떤 DNA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 환경 중에 실은 이 총과 균과 세라는 것이 그것을 결정하는 주요한 인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총과 쇠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은 쇠를 만들던 사람들이 총이라는 무기도 만들고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이 더욱더 확장해서 실은 자기의 국력을 신장시켜 나갔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기억을 하십니까? 실은 2012년에 런던 올림픽이 있을 때에 영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주역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었습니다. 일종의 뮤지컬과 같은 올림픽 개막식이었는데요. 그때 실은 저도 감명 깊게 봤는데요. 그때 산업혁명을 다루면서 이 오륜을 철로 만드는 장면을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로 만든 오륜이 저 하늘로 올라가면서 실은 영국의 그 런던 하늘을 수놓았던 때를 저는 지금도 감명 깊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영국 사람들이 그만큼 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1600년도에 그래서 이와 같은 철을 만드는 일종의 이제 고로죠. 고로의 전에 이제 철 용광로죠. 용광로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집 안에 들어 있어서 실제로는 안에서 어떻게 조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케치로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화로에다가 안에 이제 원료와 그다음에 연료를 장입을 하고 이 위에서 사람들이 계속 원료와 연료를 장입을 하면 아래에서 불을 떼면서 쇠를 채취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쇠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벨로우즈 즉 바람을 불어넣는 장비를 사용하게 되고 이 장비를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어서 옆에 수차를 놓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당시에 만들어진 제철소들은 언덕 경사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 경사면에서 그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흘려보내면서 그 물을 통해서 수차를 돌리고 그래서 대용량의 바람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제철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대량 생산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산업혁명의 핵심이었는데 에브리엄 다비라는 사람이 이 롤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탄의 강도를 높이는 연구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용되지 않았던 코크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리엄 다비가 이 코크스를 사용하면서 용광로의 크기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여전히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용광로에서 만든 쇠물은 탄소의 농도가 높아서 그 탄소의 농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평로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산소를 불어넣어서 이 탄소를 제거해주는 공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정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샘물 생산량이 그곳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것을 혁신적으로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헨리 베세머라고 하는 분인데 아마 여러분들 베세머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가면 과학박물관 옆에 임페리얼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가면 바로 입구에 오른쪽이 이제 재료과가 되겠습니다. 2층에 재료과가 있는데 재료과 앞에 영국의 재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흉상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엔 이 딱 하나의 흉상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바로 헨리 베세머입니다. 그와 같이 영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산업혁명을 일으킨 가장 큰 주역이 바로 이 헨리 베세머와 같이 철강을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을 기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저희 학교에 계시는 이미혜 선생님께서 자제분이 이 학교에 다니고 계셔서 제가 사진 한 장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미혜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절로, 이분이 헨리 베세머가 만든 절로가 베세머 절로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베세머 절로는 제가 미국 피츠버그에 있는 타운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아래쪽에서 산소를 불어넣어서 위에 있는 샘물들을 빠른 속도로 탈탄을 하는 그런 공정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적인 이 베세머 절로를 실은 피츠버그, 미국의 철강에 가장 중심되는 도시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실은 고대로부터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샘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철은 아니지만 다른 카파를 정련하거나 하는 이런 스멜팅 기술, 정련로법을 맨 처음에 문헌에서 우리가 기록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실은 그 피라미드 벽화입니다. 그래서 BC 1500년 정도의 피라미드 벽화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 사람이 밟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 바람을 넣는 벨로우즈입니다. 그래서 벨로우즈에서 바람을 넣고 이 위에 있는 분이 이제 손으로 막 이렇게 저으면서 젓가락 같은 것으로 저으면서 안에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옆에 있는 것들은 연료 혹은 플럭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러한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이런 메탈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이미 고대에서부터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집트는 그 파라오의 왕권이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즉 이렇게 해서 재련을 하고 어떠한 금속을 만든다는 것은 그 왕권으로 하여금 정복할 수 있는 무기, 통치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힘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서 실은 그 처음 철기를 제조한 강력한 나라가 나왔는데 그 나라가 바로 히타이트입니다. 히타이트는 지금 터키 남부 쪽에 있는 그곳에서 왕성한 나라였는데요. 이 히타이트가 실은 당시에 철기 칼을 만들고 람세스와 전쟁을 벌여서 이집트를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이 철기 문화를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결국은 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것은 로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태리도 굉장히 강력한 철기 기술을 갖고 있다. 실은 역사적으로 이 이태리 사람들도 철을 잘 만드는 기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로마에서 이와 같은 재련법들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만든 철기 문화는 실은 이와 같은 로마 병정들이 하여금 모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합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갖고 있었던 칼을 글라디우스라고 합니다. 이 글라디우스 칼은 끝이 아주 날카롭고 옆에는 양쪽에 날이 서 있어서 양쪽으로 벨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철의 생산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칼을 길게 만든 것이 아니라 칼을 어느 정도 짧게 만들면서 끝을 날카롭게 함으로써 이 칼은 베는 것보다는 실은 찌르는 데 훨씬 효과가 있는 그러한 칼이 되었습니다. 즉 청동기 검을 갖고 있는 적과 만났을 때 청동기 검을 부러뜨리고 이 날카로운 검의 끝으로 상대방을 찌르는 그러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철기 문화들은 전쟁과 관련되는 곳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중세의 갑옷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갑옷마저도 실은 철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철로 되어 있는 갑옷들과 여러 가지 무기들이 실은 전쟁에 나갔을 때 누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인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러한 철기 문화가 칼에서 나중에는 총과 포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포를 만드는, 제가 이것은 그 앵벨리드라고 이제 그 나폴레옹이 죽은 파리에 가면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기념관에 갔다가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포신에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요
끝부분과 이 끝부분을 보시면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어떤 남자와 여성이 이렇게 키스하는 장면을 이 끝부분, 이 포신의 끝부분과 이제 포를 걸치는 곳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포는 결국은 상대방을 죽이는 그러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 안에 이 사람들은 사랑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표현할까를 생각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실은 이러한 그 유럽에서의 철기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철기 문화가 많이 발달을 해왔는데요. 실은 아시아에서는 전국시대에 실은 철기 문화가 왕성하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실은 이건 명나라 때의 사진입니다.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 있던 이런 사람들을 실은 중국에서 이와 같이 현재 커스튬으로 제작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있는 군인들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철갑으로 무장을 하고 또 철로 된 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초강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탄소포화된 철을 위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가루 같은 것들을 흘리는데 이것이 이제 사철입니다. 그래서 사철을 흘려주어서 탄소를 제거를 하고 그곳에서 막 불꽃이 일어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중국 영화에서 보는 이렇게 불꽃이 팍 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여기서 연상된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저희 여러분 계신 곳이 지금 고려대학교인데요. 고려대학교 실은 고구려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구려가 실은 이 동아시아를 동북아시아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도 실은 강력한 철기 문화가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시대의 벽화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철갑옷을 두르고 또 이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실은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신창시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실은 결국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로서 사용됐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감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철기를 단련하는 이러한 그 대장간을 다 말살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장간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장간들을 다 말살했고 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철기 문화를 다시 한번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나라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몇몇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의 핵심에 오늘 저희가 초빙한 이은철 도장검님이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이은철 도장검님을 모시고 실은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과연 철기 문화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것들을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역사적인 전통적인 방법으로 철을 만들고 그 철로부터 칼을 만드는 그 작업들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은철 도검장님 박수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경기도 여주에서 사는 도검장 이은철입니다. 제가 그 여주에 정착하게 된 거는 한 25년 정도 됐고요. 일단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일단 큰 일이고 또 불작업을 하고 소리가 아주 크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시골 산골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쳤었냐면 이제 여주에 정착하기 전에 그 평촌 지역이 안양에 이렇게 주상복합에 한 1년 살았습니다. 그때 그 새 집들이 지어졌을 때인데 옥상에 올라가서 롤을 짓고 이제 단열하고 이제 불은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했다가 저건 너편에 그 아주머니가 빨래 널러 오셨다가 웬 옥상에서 불이 저렇게 높이 올라가는 그렇게 미쳤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제가 그 80년도 초에 이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그 기고문을 보고 제가 이 일에 뛰어들었는데 그 당시 그 저 문화재 전문위원이신데 그 미술공예 특히 무기사 쪽에 이렇게 도검류 총포류 이런 그 연구하시는 선생님이 이제 기구로 오셨는데 일제 강점기에 다 이 기술을 말살시켰다. 그래서 원천 기술이 전혀 없는 지금 실정이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78년도에서부터 한 3년간 전체 우리나라 그 조사를 다 했는데 인적 자원이 없는 거예요. 유적은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고민을 좀 문화재관리국에서 그 당시 많이 고민하고 재차 2차 83년도에서 또 몇 년간 한 3년씩 이렇게 조사를 하고 마침 96년도, 95년도경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백제 제철 유적 같은 것들이 막 발굴되면서 지방 박물관 국박에서 이제 그걸 집중 발굴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전혀 원천 기술이 없는 걸 모르고 살다가 이게 바로 원천 기술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일에 이제 그 시작하겠다고 작심하고 시작한 것은 84년도, 6년도 요 시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저희들 이거 이 기술을 그 우리만 복원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래서 항상 일본이라는 그 어떤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일본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이 고대제철 전통 기술을 확보하고서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고 중국도 아닙니다. 중국은 다 이제 현대 방식으로 그 겉모양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학술 연구도 지금 현재 안고 18년도 작년에 처음 사천대학에서 이 연구를 일본 사람을 데려다가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 학술 연구를 한 지가 한 25년 정도 됐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기술력도 확보를 많이 했고 그리고 막바지 지금 조선시대 말기 일제 초기까지 우리 전통 기술 그 기술을 지금 울산 지역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거의 다 그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특별하게 이걸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백제나 삼국시대 그 고대 재련 기술은 그 문화재청에서 저 충주 중원문화재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긴 그 백제 제철만 집중적으로 그것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그 서인국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그 협업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칼만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철, 고대 제철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대별로 지금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 옛날에도 철의 원료가 꼭 필요한데 이것은 항상 그 지하자원이죠. 지하자원으로서 존재하고 이걸 일부러 이제 캐는 것은 힘드니까 옛날 분들이 그 퇴적된 사철 옛날에 비가 오고 이러면 이제 냇가라든가 길 행길가에 이렇게 서려 있는 것을 말굽자석으로 채취하던 것이 이제 풍화된 자철거입니다. 이런 원료가 있어야 되고요. 철을 우리가 요즘 사람들은 철은 어디서 나오냐 생각하는 것은 이런 원천적인 그 소재 생산 기술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앞으로 좀 많이 알려야 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학교부터 이런 걸 교육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타라 제철이라고 해서 그런 과목을 넣어서 그런 걸 많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광석은 삼국시대부터도 이렇게 잘 캐는데 이게 워낙 그 깊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기계가 없으니까 노드 풍화된 것들을 쉽게 이렇게 불을 떼면서 삭혀가면서 이렇게 정으로 떼서 채광을 하다가 이것을 직접 쓸 수는 없습니다. 이 원료를 한번 구워야죠. 불에 구워서 그 다음에 이 용광로 재련 작업을 하게 되면 청동기도 마찬가지고 불이 재련이라든가 철 재련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코크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현대 연료 다비드가 그 이렇게 발명한 코크스를 쓰지만 옛날에는 오로지 이 나무, 목탄을 재탄을 해서 이렇게 나무를 비워서 했기 때문에 이게 산림자원이 항상 고갈되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이나 우리나라도 이게 큰 문제였었습니다. 자, 이제 그 용광로를 지어야 되는데 요 지금 앞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은 밀양 지역에 그 신라 말기에 통일신라 그 시기에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아주 대규모 그 제철 유적이 발굴돼서 그걸 모델링해서 자문회의를 수없이 거쳐가지고 이제 그걸
지금 재현하는 광경입니다. 일단 불광을 하고요. 원토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충로를 하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저쪽에 그 송풍관 관이 하나가 박혀 있는데 저게 바로 그 바람구멍입니다. 바람구멍을 옛날에는 주로 이제 하나를 두었고 그것이 발전돼서 일본에 건너가서 이제 지네발처럼 양쪽에 10개씩 막 그리 합하면 20개 넘는 그런 소구경 그 바람구멍 송풍관 이것을 양쪽에 이렇게 해서 조업도 하고요. 우리 조선시대도 당연히 그렇게 했고요. 이건 이제 바람구멍이고요. 그래서 이걸 건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올려야 되니까 건조하고 하부를 충분히 그 달궈야지 나중에 완전히 그 충도가 다 끝나고 나서 조업에 들어가면은 습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재련이 잘 안 됩니다. 로 안에서 붙게 되면은 큰일이죠. 이게 경비가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 많이 붙어 있어요. 사람들이 한 10명이 넘게 제가 예, 이렇게 단별로 하부, 중부, 상부 로 안에 그 구조는 역시 그 지금 현대의 제철로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 옛날 분들이 공학적 지식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이제 충도가 거의 다 완성이 되면은 이렇게 그 허들의 나무를 갖다가 잔뜩 그 화형식을 합니다. 아예 화형을 이렇게 그 충분히 그 불을 떼서 건조를 안팎으로 완전 건조를 한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몇 개월씩 건조하고 고로를 조업에 들어가는데 이게 워낙 그 긴장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사 최소한의 그 의뢰는 다 하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 자리는 충북 감곡면의 동국제강에서 설립한 철박물관입니다. 그 문화재단으로 거기에 이제 제철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본 학자라든가 우리 학자들이 무슨 행사 저런 그 재련 조업 같은 걸 이제 전담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조업을 하려면 교수님 먼저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바람이 들어가야 돼요. 산소 공급이 원활치 않고 자연 통풍으로 하면은 실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생각하는 거는 야 자연 통풍으로 재련하면은 뭐 옛날 분들 옛날 그 2000년 3000년 전에 자연 통풍도 있었다 원시적으로 철 안 나옵니다. 철광석 한 300km 넣는데 자연 통풍 해갖고 샤프트 높게 해가지고 대류 이용해서 하니까 슬래그는 무진장 나오는데 철은 한 주먹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몇 번을 그렇게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역시 인위적 송풍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러려면은 가죽이라든가 무슨 상자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말로 이제 풍무라고 그러죠. 풍무. 조선시대는 이제 불매라고도 하고 예, 풍구라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전혀 이제 그게 다 없어졌었어요. 없어졌다가 일제시대에 거치고 저거 쓸 일이 없으니까 다 이제 뽀개고 불떼고 해서 없죠. 그건 제가 그 2000년도에 만들어서 이제 몇 번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 디딜 풀무라고 합니다. 그래 이렇게 풀무질을 하고요. 풀무질을 해서 일단 온도를 론의 온도를 상당히 올려놔야지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장항임이 되는데 원료 장입이라는 게 원료가 철광석이기 때문에 좀 뜨겁게 달궈서 이것을 이제 소결해서 넣게 되는데 그냥 생으로 넣으면 가다가 식어서 냉각이 되면 오도가도 못하고 걸려버리니까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들이 다 막 큰 손해죠. 그래서 충분히 올려놓는데 신경을 바짝 써서 론의 온도가 한 전체 평균 온도가 한 1400도, 1300도 막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올려놓고서 이제 첫 장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한 5시간 정도를 공풍을 하고서 철광석을 첫 장입하고서 한 2시간 정도, 총 슬래그가 나오게 되는데 총 시간은 5시간 경과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슬래그가 쇳똥이라고 그래서 이제 빠져나오죠. 슬래그라는 것은 여기 지금 가지고 왔지만은 여기다 이제 전시해놨습니다. 그게 철광석이 녹아서 일부는 철로 환원되고 금속으로 환원되고
100% 환원이 안 되고 옛날 저런 기술로서는 40% 되면은 그 철광석 함유량비, 함유량을 예를 들어 50%다. 네, 무게비 50%다 하면은 50%의 그 철함량, 산화철 함량이 50%. 거기에서 또 뭐 한 50% 잘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회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새똥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작업이에요. 만약에 저 슬래그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역시 론의 온도가 떨어져서 원활한 조업이 아니라는 게 반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슬래그가 나온다 안 나온다는 중요한 그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재련의 그 유적 발굴을 하게 되면은 슬래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산더미처럼 막 이렇게 많이 폐기를 해놨어요. 그 슬래그는 산화물이죠. 산화물. 예,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슬래그 형상은 뭐 이게 형상이라든가 나오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빠른 것도 있고 천천히 나오는 것도 있고 주름이 잡혀 나오는 것도 있고 물처럼 막 액상으로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관을 보고 또 슬래그 화학 성분들을 이제 그 조성비를 뭐 염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칼슘 같은 게 얼마나 들어 있는지 그리고 옛날 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온도를 하락하는데 신경을 썼는지를 얼마든지 저 추정해낼 수가 있죠. 그런 그 조성비를 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조업을 다 끝내고 이것을 뜨거운 상태에서 꺼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괴롭고 그리고 복사열이 막 어마어마하죠. 앞창을 따고 저 안에 이제 저 쇳똥이 막 엉켜 있는 그 잡채 덩어리가 저 아래 이렇게 그 하단에 고이게 되는데 저것을 이제 꺼내야 되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소형로에서는 꺼낼 수 있지만은 대형로에서는 당연히 하루 정도나 이틀 식혀서 앞창을 헐고 들어가서는 이제 사람이 꺼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옛날 분들은 저거 로하나 원통형로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항아리처럼 생겼는데 저것을 지푸하는 데 이제 시간 걸리니까 저걸 여러 대 이렇게 설치해 놓고 번갈아 가면서 하고 이쪽에 수리하고 저 쇠만 꺼내고 또 수리하고 안에 들어가서 라이닝 다 하고 이렇게 하는 조업을 했습니다. 옛날 분들은. 그 생산성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계련철이라고 하는 그 잡쇠인데 여기에 이물질이 많이 껴 있습니다. 화학적으로는 깨끗한 거죠. 이게 이제 목탄이기 때문에 연료가 그래서 유황이라든가 뭐 인이라든가 이런 그 금속에 해로운 철에 해로운 그런 물질은 없고 많이 지금보다는 떨어지죠. 그렇게 하지만은 저게 이물질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저걸 그대로 화살촉 하나도 젓가락 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새 덩어리일 뿐이고요. 저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 방법은 정련을 일단 거치고요. 정련을 거친다는 것은 이제 구덩이 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화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목탄을 넣고 가열을 많이 한 다음에 송풍을 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많이 높아지면 저걸 쪼개서 넣어서 거기에 또 조개가루라든가 이런 그 칼슘 종류, 뭐 나트륨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저기에 섞여 있는 이물질들을 빨리 용해시키는 융점을 낮춰서 빨리 배출시키고 철만 남게 하는 그 정련을 거치고요. 그런 과정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저것을 금속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이거 목적이 요 사진 자료는 제가 상시로 하는 제 작업이 아니고 저건 이제 학술 연구 자료인데 이렇게 그 커팅해서 시편을 채취하는 겁니다. 저렇게 저 금속이라는 게 저기에 보면 다공질이죠. 지금처럼 꽉 차 있는 아주 정선된 지금 현대의 그 스틸 소재가 아니고요. 야 여기서부터 이제 정련이 들어갑니다. 정련은 별도의 정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계련철법이 있고 쇳물이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대 제철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계련철법. 잡쇠를 원시적으로 만들어서 가단, 그러니까 이제 단조에 의해서 대장간에서 두드리는 물건을 만드는데 그 소재를 생산하는 건데 그거 역시 젓가락이라든가 무슨 작은 물건, 화살촉도 만들기가 힘들죠. 그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이물질이 많아서 그래서 정련을 반드시 하게 되죠. 저 쇳덩어리가 작은 건 뭐 30kg 이상 큰 건 80kg, 100kg 되는데 저것들을 다시 큰 것은 다시 가열해서
잘라야 되죠. 자르고. 저 자르는 그 공력이 굉장히 힘듭니다. 저게 찔겨가지고 도끼를 벌겋게 달궈서 노랗게 달궈서 도끼 되고 자르고요. 그래서 정년노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정년을 하는 때 저게 철광석인데 왜 철광석을 넣게 되냐면은 산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순수한 산소들을 만들어내는 시대지만은 옛날에는 산소가 없으니까 공기 중에 산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하니까 일부러 저 산화물을 넣게 됩니다. 철광석이 산화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넣게 되죠. 그래 되면은 같이 이렇게 저 안에 넣고서 풀무질도 이제 산성, 바람을 좀 많이 넣어서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탄소를 이렇게 낮추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단성이 좋아지죠. 좀 탄소가 낮아지면서 잘 늘어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저걸 뭉쳐가지고 이제 슬슬 매질을 하게 됩니다. 저게 매라고 하는 그 도구는 반드시 두 손으로, 양손으로 드는 큰 망치를 매라고 그러고요. 한 손으로 드는 망치는 그냥 망치라고, 큰 망치, 작은 망치, 이렇게 명치.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핏개를 잡고 지금 여기에 모루에 올려놓고 슬슬 단련을 하기 시작하죠. 고대부터 내려온. 그러니까 철기시대가 도래하면서 뭐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어야 되니까 단조 기술로 저렇게 그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 안에 들어있는 그 철의 질이 그 이물질들이 좀 빠지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엉키면서 입자들도 많이 작아지고 분산되면서 이제 이렇게 찰지게 됩니다. 저게. 그래서 지금 밀가루 가지고 반죽해서 좀 숙성시켜 놨다가 칼국수라든가 이제 짜장면, 면발 뽑듯이 그런 기법과 같습니다. 저게. 그래서 계속 잘라야 돼요. 잘라서 꺾어졌고 단착을 하게 돼요. 윌딩, 그 용접을 하게 되는 거죠. 반용의 접합. 그러려면 이제 적당한 온도까지 올려가지고 너무 또 그 온도가 너무 과하면 또 녹게 되니까 살짝 녹을 정도로 가열을 해서 이렇게 단접을 붙여가지고 저렇게 붙일 때 잘 붙으라고 플럭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옛날 분들이 그 잿물과 황토물, 지금의 옹기쟁이들이 이제 쓰는 그런 잿물을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유리질 물질을 빨리 발생시키고 그래서 그 산소와의 이 접촉을 차단을 해야지 철과 철끼리 높은 열에서 붙게 됩니다. 이렇게 산소와 접촉하게 되면 그게 식으면서 빨리 그게 산화막이 또 형성되니까 철산화막이 형성되니까 그 산화막이 그 방해를 놓기 때문에 철이 안 붙습니다. 불량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플럭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유리질 물질도 코팅을 하는 거죠. 계속 꺾어 접는 거죠. 계속 꺾어 접어서 이제 원하는 허들의 뭐 농기구라든가 간단한 기구 같은 거 도구 그런 것들은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정성을 안 들이지만은 꼭 신뢰해야 되는 그런 그 검, 창 이런 무기류들은 지금의 현대강과 같이 이렇게 그 바짝 신경을 한시도 놓지 않고 그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잿물을 또 묻히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또 단련하고. 그러니까 이게 맥군들이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 6명, 두 개조로 나눠서 3명씩, 3매씩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이 백년강이라고 하는데 저것은 100번을 두드렸다, 뭐 이렇게 잡았다 이것이 아니고 무수히 이제 단련해서 만들어낸, 제조된 그런 고급 강철을 고대부터 그런 명칭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저것은 이제 주로 저렇게 아까운 거를. 저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저거는 반드시 보검 만드는 데만 주로 썼습니다. 칠지도가 그런 이제 대표적인 그 명문의 이제 그 칠지도, 거기 선색임을 해서 금상감을 해서 이제 일본에 보내준 백제시대 그 국보가 있습니다. 백년강조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저런 그 소재가 나오면 여기까지는 제강 과정이겠습니다. 제강 과정. 그 먼저 제철 과정과 제강 과정.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현대로 말하자면 자동차를 하나를 또 만드는 거죠.
저 100년간을 이제 길게 늘려야 되는데 저 우리가 원하는 게 70cm 날 길이 70cm다 그러면 이제 다 그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머릿속에. 저렇게 단련하는데 저걸 완전히 100년간 그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100년간까지 만들려면은 한 7년 걸립니다. 저게. 저거만 배우는데. 몸과 마음이 따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몸이 막 저절로 이렇게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술력이 확보되려면 한 7년 걸리죠.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제 칼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저렇게 망치를 가지고 옛날 분들은 다 앉아서 작업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 일본도 마찬가지죠. 지금들은 이제 서서 대장간 작업하시는데 그건 이제 일제 시대 이후에 서양식 그 뿔모로 뿔처럼 생긴 그 모루쇠를 놓고 그 서양 잉글랜드 타입인데 그걸 놓고서 이제 그 미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다 들어온 거죠. 러시아라든가. 옛날에는 저렇게 원통 모루, 통모를 놓고서 이제 앉아서 저렇게 작업을 하고요. 저렇게 이제 칼날을 만든 다음에 잘 다듬어서 저 깍질과 줄질을 하고 빨리 다듬어가지고 저렇게 칼날을 당금질을 하게 됩니다. 당금질. 칼이라는 것은 당금질을 안 하면 아무리 시골의 그 대장간이라도 부엌에서 쓰는 부엌 칼도 마찬가지고 농부가 쓰는 낫 무슨 뭐 창이라든가 군사용 뭐 창 무기는 다 당금질이 돼 있습니다. 그 날이 있는 그 연장은 도구도 마찬가지죠. 그 이 한양 도성을 만들려면은 석재를 다듬어야 되는데 그 수많은 그 석재를 다듬으려면은 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석수쟁이 한 사람 앞에 정이 한 200개 300개가 항상 달려 있는 거죠. 그걸 또 배려 주는 사람이 석수쟁이 한 사람 밑에 배리는 사람이 막 두세 사람씩 그 움막 짓고 현장에 이렇게 설치하고서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더 밝혀내고 이렇게 입증해내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큰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그 용문석굴 같은 그 큰 작업들을 당나라 시대에 하려면 이 석수쟁이도 그 솜씨도 중요하지만 그걸 조달해주는 그 석공 도구 굉장히 중요한 그 기술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하죠. 그러려면 당금질, 끌도 마찬가지로 정도 다 당금질을 해야 돼요. 그 당금질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우리가 박사님들 많이 계시고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잘 아시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택적인 날 부분만 당금질하고 우리 동양에서 중국과 일본, 한국은 고대부터 칼날은 선택 당금질을 했습니다. 전체 않고요. 전체 하는 건 이제 중국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 뭐 이렇게 기름에 전체를 다 담그고 아라비아, 인도 같은 데는 전체를 기름에 담궈서 이 탄성을 주로 이제 활용했던 거고요. 우리는 부분 당금질에서 강도를 높였습니다. 칼날의 강도를. 기름에 담금질 하면은 깨지지 않고 참 좋은데 이게 좀 날을 바짝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못 되죠. 그 경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 담금질. 예, 이렇게. 어이구, 이게 그렇게 겹쳤나. 그 냉각수는 역시 뭐 퀸칭을 할 때, 담금질을 할 때 냉각수는 물 온도를 인체 온도 한 36도에서 한 40도 고탄소로 탄소가 많은 그 칼날일 경우에는 한 40도 정도 안전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덜덜덜덜 떨리죠. 저 깨지는 수가 또 있으니까. 저렇게까지 만들려면 한 두 달, 세 달 걸리는데 저게 칼날이 탁 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이 담금질 물통에 불 다 끄고 낮에 이제 장막 치고 밤에 하기도 하고 물에다가 아이고 이거 제가 잘못 건드렸네. 예. 저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이 굉장히 다 하나하나 틀림없어야 되고 과학적으로 그게 반드시 수행해야 되고 뭐 하나라도 저 흐트러지거나 하면은 사실상 저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저거 완성해봐야 전부 여기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칼을 완벽하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서 보검을 만들려면은 하여튼 재련 과정에서부터 벌써 정련, 단련 과정에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 기능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금질을 해서 이렇게 물통 속에, 긴 물통 속에다 온도 다 맞춰가지고 지금이야 온도계에 있지만은 이렇게 맞춰서 넣게, 일시에 넣게 되는데 탁 나가는 걸 여기로 느낍니다. 이게 바닥 하면서 나 아휴, 이거 정말, 이건 진짜
정말 절망되죠. 예, 그래서 그 노하우라는 게 일본에서는 저거 보려고 제장과 뭐 어떤 사람이 보려고 하다가 물 속에 온도 이렇게 손에 넣었다가 바로 칼로 잘라갖고 손 잘라진 사람 뭐 그런 일화가 그 사실이랍니다. 그게 그 저 가마쿠라 시대에. 그래서 그 담금질 할 때 열처리 펜칭 할 때 그 냉각수의 온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인검을 하려면은 저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감이 입사라든가 거기에 무슨 조각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려면은 아까 흙을 그 부분에 담금질 그러니까 냉각을 저지시켜서 단열을 시켜서 열전도를 차단한다든가 냉각 속도를 늦춰가지고 결국은 펜칭이 안 되게 만드는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안 나오게 하는 일종의 조치인데 지금이야 산소를 가지고 산소불로 싹 이렇게 달고 가면서 물속에 이렇게 넣거나 기름에 담금질하는 기법으로 칼을 만들죠 지금은. 옛날 분들은 다 저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몸통에 지금처럼 산소를 국소적으로 딱 대서 이렇게 가열을 해서 냉각시키는 그런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아주 살짝 들어갑니다 표면에. 그러니까 정이 수도 없이 많아야 돼요 저거 퍼내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부분을 담금질을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전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야 이거 단열 그런데 저 기능상으로는 좋은 거죠. 칼날은 강하고 은연중에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탄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만만치 않은 칼이에요. 저거로 모든 샌 다 자릅니다. 저거 그러니까 특수강도 소둔만 돼 있으면 다 나가는 거죠. 저거 가지고 이제 다 새기는 거죠. 저 100년간 가지고. 역시 열처리 기술. 그 소재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탄소량을 얼마나 그 원하는 그 범위에 넣어서 그걸 담금질을 해서 원하는 경도를 경도와 강도를 갖추느냐에 따라 요거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지금은 공구상에 가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망치 있지 뭐 조각 전까지 다 세공한 사람들 사서 쓰라고 다 나옵니다. 소모해서 다 쓰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천 기술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건 아, 이 반지니까 이 반지나 하루에 10개 만들 거야. 이거에만 그냥 원천 기술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옛날 사람들 이 조각정 만드는 것 이제서 일본의 그 일본도 문화재를 계속 복원하고 연구하는데 100여 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제서 논고가 된 게 지금까지는 유물 중심으로 해석을 했지만 이제 도구 중심으로 해석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법을 다시 한번 보자. 뭐 옛날 그런 것들을 일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한 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정을 한 100여 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돌려가면서 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기는 거죠. 그리고 다 옛날 분들은 일광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창호지문, 겨울에는 창호지, 뭐 야외에서 어떻게 했 뜬 거로 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명 가지고 밤에 다 저 안경 끼고 하는 거. 저 가짜 기술입니다. 저 안경 끼고. 조명 다 옛날 분들 조명 없죠. 저렇게 다 새깁니다. 예. 저기 흔들리지 말라고 밑바탕을 저 송진하고 들기름 섞고 산화철 가루 섞고 톱은 섞어가지고 이렇게 감탕이라고 하는 접착제를 놓고 거기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고정시켜놓고 지금 작업을 하고 은금 세공기법은 고대부터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아주 뭐 잘 다뤘죠. 우리 민족들이 금속 다루는 데는 전 세계로 보자면은 아마 상위 그룹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말을 하고요. 연말을 하고 그래서 저는 경험상 4인검을 많이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옛날 기술 그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니까 담금질을 해서 일반 검마냥 담금질해서 저걸 다 파내고 해보니까 이 정을 조달하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이게 딱딱하고 미끄러지고 그래서 다시 다 풀었습니다. 다시 담금질을 풀고 풀림 처리를 해서 완전 소둔해서 볏짚 속에 넣어가지고 선행시켜서 이렇게 소둔해서 다시 새겼습니다. 다시. 그래서 옛날 분들하고 이제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옛날 분들하고 제가.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도 실험을 이제 저희들이 하고 뭐 수시로 또 합니다. 그 옛날 유물들을 지금은 자르진 않지만은 한 15년 전만 해도 막 그 고대 유물들, 출토 유물들 막 자르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이제 반성을 하면서 안 자르고 어떻게 하는 방법. 잘르더라도 그대로 갖다 다시 붙여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그 만들어서 이제 경도 측정도 하고 합니다. 지금하고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사인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인검은 우리 이 사인검은 애장 종류가 사인검 날은 동일하고요. 별자리 동서남북 7개씩 28수. 그렇게 하고 요 뒤집으면 거기에 이제 검결이 있습니다. 그게 27자나 28자 이렇게 이루어졌고 우리 고려대학교의 이 사인검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도검 전시를 특별전을 좀 몇 번 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또 여기서 관람을 했고요. 이 디자인, 이 형태는 저 위에 지금 검병 이 파지에 마구리 저 장식이 연화문일 수도 있고 여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게 여의문이 조금 변형된 이 방형으로 돼서 아주 길상한 그런 문양이고요. 디자인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귀면입니다. 치우상. 치우상일 수도 있고 또 귀면일 수도 있고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특히 그 기와장식. 이렇게 거기에 이제 귀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면면이 내려와서 저런 디자인으로 사인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너무 이게 이제 이 디자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디자인이. 사인검 디자인은 한 다섯 가지 종류가 되는데 연화문이라든가 귀면, 뭐 여의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재현품, 현대 방식으로 만들어진 재현품을 갖다 놓고요. 저렇게 저쪽에 검결을 전서체로 이제 그 신비롭게 이렇게 전서체로 고대 문자로 저렇게 입사를 하고 색임, 색여 파내고 그 안에 이렇게 실을 뽑아서 넣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쪽에 28수. 그래서 이제 이것이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은 모든 천체의 별자리를 관장을 하고 아주 신묘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고대부터 내려온 그런 상징적인 그런 별자리들을 실제 천체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새겼습니다. 저기에는 이제 그 고유의 이름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동서남북, 좌청룡 우백호, 현무 부작 이런 것들을 우리 동양에서 일본까지 일본의 이제 고송총이라고 하는 그 고대 무덤인데 고구려가 이제 멸망하고 일본의 그 사이에 고구려 문화가 이제 자꾸 일본의 범용사라든가 해화하고 여러 가지 그 전파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무덤 조성을 하는데 이제 천장에 그 우리 고구려 무덤 양식을 그대로 받아갖고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고 고송총 거기에 그림들 거기에 이제 이런 천체가 다 있습니다. 중국에도 당연히 고대부터 있었죠. 자 사인검이 의미하는 건 지금까지 이런 칼이라는 것은 다 무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도구죠, 공구, 날이 있는 공구이기 때문에 강해야 되고. 어떤 소재가 오더라도 자르고 새기고 파내고 할 수 있는 그 도구로서 칼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살상용이죠. 거의 다. 그리고 이제 권위를 상징하고 왕권이라든가 어떤 군권을 상징하는 게 이제 검이기 때문에 검을 이제 하사하면서 이거 하나면은 모든 게 다 통하는 그런 그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고 살생이 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존재가 이제 검인데 이 사인검 하나만큼은 뭐 물론 중국에도 그런 그 신묘한 신검도 있고 법구를 법을 구하는 법구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그 일종의 법국, 사람 살리고 이롭게 하는, 그리고 이제 악스러운 거, 간사한 거, 악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그 배구하는 참사의 목적으로 사인검을 제조를 했던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그, 예. 저렇게 28자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해소체로, 일반 그 한자체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게 아니고 탑 사인검이라는 것은 이제 전서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저는 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현대 제철로 넘어가야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마 여기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원래 이 사인검이 의를 이루는 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은 살생에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지키고 의로움을 지킬 것인가를 우리 조상들이 고민한 흔적이 바로 이 사인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사인검은 실질적으로 사람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 염원이 이 칼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제철법으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법은 실은 이와 같이 철광석이나 코크스를 이용해서 고로에서 쇠물을 만들고, 이 쇠물을 정련을 해서 주조를 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고로가 실은 예전에 있었던 용광로와 거의 형태가 유사합니다. 가운데 있는 용광로는 마찬가지로 예전에 있던 것을 크기를 키운 것이고요. 옛날에 풍차를 돌려서 바람을 넣던 것은 옆에 있는 핫플레스 스토브라는 곳을 통하여서 고온의 열풍을 장입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인부들이 그 원료와 연료를 장입하였던 곳은 이제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윗부분으로 원료를 장입하는 동등한 구조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제철법은 어떻게 보면 수천 년을 걸쳐서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철 공정에서는 실은 철광석이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산소를 제거하여서 최종적으로 철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실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고대 제철법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수천 년을 걸쳐서 계승 발전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승 발전되는 이 고대 제철법에서 현대 제철법으로 넘어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 철을 굉장히 잘 다루는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온돌 문화가 있습니다. 이 온돌 문화라는 것은 바람의 불길을 다스리는 문화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바람의 불길을 다스릴 수 있는 민족들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한국에 이르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도 철을 잘 다루고 잘 만드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분포했던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은 대한민국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철강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환경 그리고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불을 다루고 철을 다루고 하는 능력들을 키워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 세계 최초의 용광로를 이제 대처하는, 수천 년에 걸친 인류 역사의 그 산물을 대처할 수 있는 차세대 제철법이 개발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광로의 수천 년의 역사에 비해서 최근이란 겁니다. 실은 예, 저희가 이 파이넥스 공정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걸쳐서 개발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실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넥스 공정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고로의 형태가 수천을 거치면서 변화가 없었는데, 이 파이넥스가 되면서 이 고로의 상부와 하부를 두 개의 유동로와 용융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동로에서는 가스형 환원을, 그리고 용융로에 있어서는 용융 반응을 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파이넥스는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환경오염 문제로 그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녹스라든지 속스 같은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또 내부에서 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가스를 이용한 열에너지를 이용하여서 실은 전기를 발생하는 그러한 설비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히 미래형 신제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파인엑스 기술에 대해서 잠시 동영상을 통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ghly innovative and future-oriented hot metal production process was developed that is known as FINEX. The unique features of the FINEX proces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ron making is carried out in two separate steps. 예, 이 두 가지 곳을 통해서 철을 만듭니다. Fine-grained iron oxides are reduced to direct reduced iron, compacted, and then transported to the melted gas. 저 유동로에서 분을 분광을 환원시킨 다음에 이 용융로로 넣게 됩니다. Coal is charged into the melted gasifier and combusted. This provides the necessary energy for melting and for reduction work in the fluidized bed reactors. Viewing the process from the ore route, iron ore fines are pneumatically conveyed to the fluidized bed reactor tower and then charged into the first reactor of a three-stage reactor series. The reduction gas, which is generated in the melted gasifier, flows through each of the fluidized bed reactors in counterflow to the ore direction. 그래서 이 가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환원을 하게 됩니다. The gas stream and increasingly reduced in each reactor step. In the exit area of the final fluidized bed reactor, the reduced iron is compacted to so-called hot compacted iron. 그래서 환원된 철을 이와 같이 핫 컴팩티드 아이언이라는 형태로 저희가 패스를 하게 됩니다. By means of a hot transport system. From there it is directly charged into the melted gasifier. 이렇게 원료가 이 용융로 합으로 이제 장입을 되게 됩니다. Viewing the process from the coal route, non-coking coal is directly charged into the melted. 일반적으로 고로는 코크스라는 원료를 사용하는데 실은 이 파인엑스에서는 코킹을 하지 않은 그러한 원료를 연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부로부터 원료를 넣게 되면 이 용광로 용융로 안에 원료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고 하부에서 산소를 불어넣어서 저희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The released hydrocarbons are immediately dissociated to carbon monoxide and hydrogen. This is due to the high prevailing temperatures that exceed 1000 degrees Celsius in the dome of the melter gasifier. 고로랑은 다르게 실은 파인엑스에서는 순산소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연료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Both the heat required for melting work as well as a highly valuable reduction gas comprised mainly of carbon monoxide and hydrogen. This gas, which exits the dome of the melter gasifier, is cleaned in a hot gas cyclone before it enters the fluidized bed reactors. 파인엑스에서는 모든 가스가 실은 밀폐형으로 되어 있어서 밖으로 환경에 유해한 가스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The procedure is carried out exactly in the same manner as in standard blast furnace practice. FINEX hot metal is identical in quality to excellent blast furnace hot metal. Another valuable byproduct of the FINEX process is the clean export gas that exits the top of the fluidized bed reactors. This gas can be used for a wide variety of applications, such as the production of additional direct reduced iron in a separate furnace, synthesis gas for use in the chemical industry, as well as for the generation of electrical energy. The benefits of the FINEX process are decisive. Direct use of low-cost fine iron in cloak. 예. 이 부분에 대한 장점은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고로에서는 실은 이 그림은 이제 위쪽으로는 광석의 사이 크기고요. 또 이 가로축은 수분이 함량이나 아니면은 FeO의 함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로에서 쓸 수 있는 광석의 종류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광산에서 철광석이 아무리 나더라도 고로에서 쓸 수 없는 광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파인엑스는 여기에 보라색으로 보여드리는 이 모든 영역에 있는 광석들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의 자유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준 프로세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탄의 자유도에 있어서도 고로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탄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파이넥스는 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선정을 할 수가 있어서 연료에 있어서도 자유도를 많이 높여준 그런 공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밀폐형 공정이다 보니까 고로 대비했을 때 속스와 녹스 혹은 더스트의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어서 실은 도시업에서도 제철 작업을 하더라도 환경에 문제를 안 일으키면서 제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나라가 이렇게 갖고 있는 철을 재련하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뛰어난 철을 재련하는 능력이 제품으로는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가스틸입니다. 아까 도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옛날에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이런 칼을 만드는 것과 같았다. 당대의 최고의 기술이었고 그것이 지금 이어져 있다고 하시는데 실은 좀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고 싶습니다. 중소형 건물을 지을 때 요즘은 가격이 싼 중국산 철근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중국산 철근은 대부분 강도와 무게가 표준 주기에 못 미쳐서 건물 안전에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지향 기자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세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철근은 중국산으로 국산보다 최대 15% 저렴합니다. 철강협회가 중국산 6개 제품을 시험해봤습니다. 유연성을 알아보기 위해 철근의 양 끝을 잡아당겨봤더니 중국산이 국산보다 1분 더 빨리 끊어졌습니다. 국산은 19% 늘어난 반면 중국산은 1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16% 이상 늘어나야 KS 기준 합격입니다. 지진이나 또는 갑작스러운 충격이 왔을 때 건물이 갑작스럽게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의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은 이런 철근이 우리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철근이 어떻게 하면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철근을 만들 수 있을까? 실은 이 연구를 고려대학교 중심으로 몇 년 동안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은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고강도 내진 철근을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진 철근이 지금 우리나라 여러 제철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공급되고 있는데요. 이 철근을 만들려면 확실히 고강도 내진이려면 성능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 여러 가지 값비싼 합금 원소를 첨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저희는 이 합금 성분을 제어를 하면서 동시에 공정을 제어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만들던 내진 철근보다도 조금 더 저가이면서도 동등한 안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철근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철근의 특징을 좀 보여드리면 실은 이 철근은 그 내부와 외부의 조직이 틀립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말텐사이트와 같은 아주 강한 금속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는 이제 페라이트와 펄라이트의 연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은 내진 성능에도 탁월한 그러한 철근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저희가 잘 살펴보니까 우리가 만든 사인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만든 사인검과 조직의 특성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인검도 내부에 보시면 중심이 페라이트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연한, 내진 철근과 같이 내부는 연한 철입니다. 그리고 바깥 표면부는 말텐사이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희 내진 철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딱딱하고 강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의 조상들은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사인검을 만들었다면 지금 후손들인 우리는 그 기술로 실제로 사람을 지키는 내진 철근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 우리가 만든 내진 철근들은 실제로 살아있는 사인검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그 내부에는 연한 철 그리고 바깥에는 딱딱한 철을 만들므로써 재료의 성능을 높이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철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 철의 조직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들은 자동차, 가전, 건축, 에너지, 선재, 스테인레스, 기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용이 되게 되는데
이것들을 단순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고객들이 다양하게 원하면 그 원하는 요구에 맞춰서 저희가 강제들을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근에 돋보이는 강제가 바로 기가스틸입니다. 이 기가스틸은 결국 조직 제어를 통해서 그 기술을 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그 바이오 쪽에서는 우리가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그 유전자를 이제 재조합하면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한다면 철강은 이 합금 성분과 공정 제어를 통하여서 원자 구조를 제어함으로써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한 것이다. 즉 양쪽 다 첨단 기술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개발된 강제우들이 대략 한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회색이 예전에 만들었던 강제라면 이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 실은 최근에 만든 기가급, 기가스틸, 즉 고강도의 강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강제들은 한 2000 메가파스칼까지도 단 강제가 있는데 단 그 경우에 있어서는 연신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강도 연신율을 갖는 투입강이라는 것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 투입강으로 갔을 때는 상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상변화를 억제하는 상태에서 차세대 X그레이드 강제들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강제들을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 중에 일부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강제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금속의 표면 구조는 이와 같이 원자들이 그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 김한수 교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린 그림인데요. 보시면 카드를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 이렇게 표면 구조를 갖고 있는 금속들이 윗부분에 이렇게 나열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저희가 옆으로 밀면 변형이 일어나는 금속처럼 실은 이 카드들이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단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속을 잡아당기게 되면 이 원자의 구조에서 단차가 발생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차가 발생되면 언젠가는 이 금속이 파단이 되게 되는데요. 그것을 실험적으로 하게 되면 실은 이 금속이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탄성 변형 영역과 그리고 점차적으로 변형을 일으키면서 강도가 올라가는 소성 변형 영역 그리고 파단되는 것까지 됩니다. 기존에 개발되었던 마일드 스틸에 비해서 기가 스틸 중에 한 예인 DP강이라고 하는 듀얼 페이스 강은 굉장히 높은 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구조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그림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변형을 주면서 그 마일드 스틸을 촬영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변형을 주는 동안 점차적으로 이 선 모양의 변형들이 아까 그 카드가 옆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나타난 계단 모양의 변형 같이 여기 선 모양의 변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원자들이 옆으로 이동하면서 소성을 변형을 일으킬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나타내게 되면 마일드 스틸의 경우에 있어서 탄성 변형 영역에서는 그대로 이제 강제에게 힘을 주는 동안 큰 변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은 초기 상태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떠한 표시, 그레인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그렇게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소성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그레인의 형상이 바뀌고 그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빗살 무늬와 같이 계단형 조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변형이 좀 더 심해지게 되면 더 많은 이런 계단 형식의 조직들이 나타나게 되고 더 많이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심한 형태로 표면이 변형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가스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강제가 변형을 하면서 실은 이와 같은 변화를 보입니다. 초기 상태부터 굉장히 미세한 조직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부분을 저희가 놓고 똑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형이 일어나는 동안 실은 그렇게 큰 탄성 변형 영역에서는 큰 변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단, 이 탄성 변형이 이제 끝나고 이제 소성 변형에 들어가면서 이 옆쪽에 하얀 부분들, 검은 부분들이 이제 구별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실제로는 자세히 보기 어려운데요. 그 부분들을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페라이트와 말텐사이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진 철근은 안쪽에는 연한 페라이트가 있고 바깥쪽에는 딱딱한 말텐사이트가 있었는데 실은 저희가 유전자 변형을 하듯이 합금 설계를 제어하고 그 다음에 공정을 제어하니까
이 페라 말텐사이트라는 것이 바깥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도 이렇게 생성될 수 있는 그러한 강제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급격하게 저희가 강제의 특성을 올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가스틸이라는 강종들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진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여기 보면 굉장히 그레인 옆에 미세하게 슬립 밴드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 아까 그 말 페라이트 안에 생긴 계단과 같은 형상들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철강 앞부분에 저희가 말씀드린 철강 기술의 경쟁력,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경쟁력은 지금도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강 산업의 발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이런 국내 철강 산업의 발전을 지켜봐 주시고 또 거기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고대 제철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역사적인 사실을 관찰하고 또 복원하고 계시는 우리 장인 여러분들께도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는 굉장히 보람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